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한분 계시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입니다. 영동에 살고 있는 동생인데요. 오늘 저와 이렇게 한번 산지에 나와 봤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시 밖으로 나왔고요. 동생이 멋진 그 호피석 한 점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여기는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와봤는데요. 여기도 호피석 산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논밭도 이렇게 갈아놨고요. 마을 모습이 아주 이렇게 정겹게 그렇게 보이네요. 앞으로는 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마을이, 큰 마을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동생이 지금 열심히 탐색하고 있죠. 그러면 동생이 오늘 취득한 호피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도 어디서 한번 오셨네요. 다리 밑에 보면 한분 계시죠. 저분도 아마 수석 보러 오셨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기계도 보이죠? 제가 잠시 호피석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호피석인데요. 아주 호피석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가 제가 한번 재볼게요. 23. 27cm 정도 되겠네요. 높이가 27cm요. 그러면 제가 물을 묻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보면 아주 색깔이 잘 들어있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물을 뿌리나 안 뿌리나 비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을 뿌리니까 더욱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놓으면 밑바탕이 되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쪽으로는 지금 흑색이, 진한 흑색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산봉우리처럼 아주 색이 잘 먹었습니다. 흑백색이 아주 멋지고요. 이렇게 감상을 하셔도 멋지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감상을 해도 아주 멋있는 흑백색입니다. 큰 바위경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작은 동산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밑바닥이 이렇게 반듯해서 엄청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 있는 그런 호피석이네요. 보십시오. 엄청 그 수모도 잘 됐죠. 반질반질합니다.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수모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 있는 그런 호피석이네요. 동생이 이 호피석 한 지가 이제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두달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알았던 동생은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같이 한번 탐색하자고, 여러 번저 댓글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를 알려주고 그랬더니 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때부터 가끔 이렇게 동생이 시간이 나면 저희 집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에서 만나기로 해서요. 무주에서 만나서 동생하고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아주 멋있죠? 이렇게요. 큰 사이즈입니다. 수색감으로서는 아주 적당한 그런 사이즈네요. 보시면 물때를 조금 더 벗기고 깨끗이 세척을 하면 더욱 선명한 호피색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모래 수반 위에 올려놔도요. 아주 훌륭하고요. 또 이렇게 봐도 훌륭한 그런 그 호피색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 날씨는 바람이 약간 불면서 아주 그 탐색하기에 좋은 그런 날씨 같아요. 그리고 저먼 산에서는 지금 까치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들리죠? 그리고 여기 마을에는 논농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희 마을에는 보통 그 사과 농사를 참 많이 합니다. 85% 정도 우리 마을 주변에 사과 농사를 많이 하고요. 이 주변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공기도 엄청 좋네요. 지금 하늘은 이렇게 약간 구름이 낀 상태고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면서 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동생 호피스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제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예, 물도 다 됐네요. 물도 다 돼서 다시 동생에게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호피색 산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생이 오늘 처음 만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호피색 산지에도 가면 조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상수 보호구역. 그런 데는 순찰차가 다니니까요.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모르고 한번 들어갔다가 단속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길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수 보호구역에는 그 보호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또 탐색을 해서요. 좋은 모습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주변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는 보니까 태양광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크게. 저 위에 산에는 참나무와 소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자생하고 있고요. 저런 데는 영지버섯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런 주변에도 보면 뭐 문양석이라든가 또 호피석 잘 찾아보면 아마 몇점 정도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상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